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오늘은 운지법만 알면 색소폰이 끝인가? 라는 강의인데요. 제가 왜 이런 강의를 준비를 했냐면 우리 색소폰 연주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인 운지만 배우고 바로 이제 곡으로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을 위한 이제 강의가 될 것 같은데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은 꼭 눌러놓으시고 구독하기 버튼을 누르셔야 다음 영상이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께 알람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구독하기 옆에 종 버튼이 있어요. 종 버튼까지 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운지법. 우리가 색소폰을 왜 처음에 많은 분들이 입문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배우기 쉬워서, 소리 내기 좀 쉬워서, 그래도 멋있어서,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이유들이 있어요.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운지법이 다른 악기에 비해서는 조금 쉬운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선생님, 색소폰 연주 한 곡 하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선생님, 제가 뭐 좀 연주하려고 했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다 다르지만 뭐 그냥 대충 연주곡 하나 정도를 하겠다, 뭐 어떤 노래냐에 따라 다른 모르겠지만 동요나 뭐 이런 노래 같은 경우는 뭐 일주일 안에도 그 곡을 할 수 있겠죠. 소리만 낸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럼 색소폰은 참 배우기 쉬운 악기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색소폰이 배우기 굉장히 쉽지만 우리가 운지법 외에도 정말 그 기초 기간 동안에는 해야 될 연습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분들 보면 조금 마음이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도레미파솔라시도 레임파 그래서 기본 우리 운지법을 다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그냥 바로 연주곡을 연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그냥 소리 좀 낸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되신 분들 중에 악기 오래 하신 분들 제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계속 막히거든요. 계속 막히고 계속 내가 스트레스 받고 슬럼프에 빠지고 그러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드리고 싶은 강의의 주제는 뭐 어떤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운지법을 내가 배워요. 정말 운지법을 제대로 배워야 되겠지만 그 운지법을 가지고 굉장히 복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운지법이라고 해서 까지 다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발음 스케일 여기까지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땡! 그게 아니라 이렇게 내는 동안에 내가 저음과 고음을 어떤 밸런스로 연습을 할 것인지, 롱톤을 통해서 호흡은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내가 떨림이 없는지, 입이 편한지, 아프지 않는지,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간지, 그쵸? 내 자세가 좀 좋은지, 그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외 것들에도 연습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냥 운지법만 알고서 바로 연주 곡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색소폰을 운지법을 배우고 나서 이 운지법을 배우면서 롱톤 연습, 롱톤 연습이라는 것은 색소폰을 불기 위한 호흡을 늘리는 연습인데 그 롱톤 연습을 꾸준하게 해주시고 운지법을 배웠다 하게 됐을 경우에는 기본적인 어느 정도 스케일, 적어도 반음 스케일 정도는 내가 어렵지 않게 손가락이 돌아가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연주곡을 내가 들어가, 사실 그것도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지만 정 그렇다면 반음 스케일 정도는 내가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강의 보신 분들 중에서 내가 지금 반음 스케일을 정말 잘 하는가, 내가 정말 잘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나도 운지법만 배우고 곡에 들어간 사람인가,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이 틀렸다는 것보다 그렇게 나중에 내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난 후에 그런 어떤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색소폰은 운지법만 알면 다가 아니라 내가 정확하게 입에도 내가 힘이 들어가지 않고 입이 편한 그런 상태인가, 아랫입술은 내가 아프지 않은가, 몸에는
뭐 힘이 안 들어가 있는가 그런 것들, 그쵸? 여러 가지 그런 기초적인 기본, 이거 아주 기본이거든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내가 숙달을 하고 나서 곡에 들어가도 충분히 늦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색소폰을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운지법을 빨리 배워서 연주곡을 하고 싶은 그런 것도 있지만 선생님께 정확한 앙부셔와 입에 편안하게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선생님께 자세하게 배우고 나서 곡에 들어가도 충분히 멋있는 연주곡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강의를 보셨다면 다시 한번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을 꾹 필수로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우리 네이버 밴드가 있어요. 밑에 우리 영상 밑에 보시면요. 영상 이제 밑에 제가 이제 그 적어놨는데 밑에 이제 네이버 카페가 있고요. 저희 네이버 밴드가 있는데 네이버 밴드에 무료로 가입하셔서 색소폰 하시는 분들 지금 많은 분들 가입하고 많이 한 2,500명 정도 계시는데 들어오셔가지고 색소폰의 다양한 정보들과 많은 또 우리 회원님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그러한 교류의 장 그런 것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도 가입을 하시는데 네이버 카페는 이제 우리 유튜브에 많은 강의 영상들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 많은 강의 영상들을 수준별로 제가 영상을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그 강의들 정리된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한 필요로 한 교육 자료들도 이제 올라와 있고 연습을 해야 되는 교육 영상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이버 카페도 꼭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